우리는 지난주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차분했고 또 온순했고 예의 바르고 이해심이 많았고 또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들을 때 섣불리 거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차근차근 집중해서 다 듣고 또 확인해보고 그 이후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성품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예수님 자랑을 할 때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예수님 자랑을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들었다는 말은 집중해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상고했다는 말은 바울이 예수님 자랑을 할 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진 이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 자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뒤지면서 진짜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맞는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빨리 자라기를 늘 소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베레아 사람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온순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난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목사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만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목사에게 찾아와서 질문해보고, 목사님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 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만 하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믿음은 냉랭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식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서 어떠한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확인해 봤거든. 성경 다 뒤져서 내가 찾아봤거든. 그거 맞다. 네 얘기하는 게 틀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칼날같이 사람을 차갑고 냉랭하게 만들잖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누다가 끝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믿음과 함께 지식적으로 알게 된 그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 두 개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 것이고 또 사람을 향해서 따뜻함을 베풀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지식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생겨나고 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면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져서 우리 교회 전체 표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소원을 담아서 우리 교회 전체 표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평상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180도로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지기 위해서 잘 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는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만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것을 자기는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라는 것들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 이외에 더 이상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 수준이 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더 이상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달라진 모습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야 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느껴야 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구나.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바울에게서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졌는데 2000여 년 전에 발견되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보고 느끼고 행동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우리 쭉 읽었는데 아덴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베레아에서의 사건을 생각했었는데 바울의 사역지가 지금 갑자기 아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3절을 건너뛰었는데 그 3절 말씀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님 자랑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세력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쫓겨서 지금 베레아까지 온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급해서 혼자 베레아를 빠져나와서 아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뒤쳐져 있는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을 둘러보는 중에 오늘 본문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덴으로 옮겨온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17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에 쫓겨서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옮겼고 베레아에서 지금 아덴으로 그렇게 옮겨왔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지역을 옮겼든지 간에 바울의 일행이 머문 지역에서는 늘 예수가 전해졌고 동시에 쫓아다니며 방해하는 세력들도 그들을 늘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들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 정말 떨쳐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언급했지만 베레아에서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사역했는데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자기만 혼자 지금 급하게 아덴으로 피신한 것을 미루어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전통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얼마나 극심하게 방해했는지 추측이 되죠. 진짜 급했구나.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피신하지도 못하고 지 혼자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먼 지역으로 떠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에서 320km나 떨어진 아덴으로 이동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걸어다니는 시대라 그랬죠. 8일에서 9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덴으로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로 데려와라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아덴에서 다시 온전하게 합쳐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0일 이상이 소요되겠구나 라는 것이 추측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이렇게 혼자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늘 바나바와 같이 함께 다녔고 2차 전도여행 때도 실라와 같이 다니다가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3명이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이 혼자 떨어져 있다고. 그것도 한 20일 정도는 기다려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2차 전도여행하는 중에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에 쫓기면서 계속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피신만 한 게 아니라 피신하면서 들리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님 자랑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이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했을 거라는 추측이 또 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지금 아덴으로 피신해 오고 난 후에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즉시로 복음을 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행이 도착할 때까지 좀 오랜 시간이지만 정탐에 포커스를 두고 아덴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좀 쉬면서 그렇게 기다리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덴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아덴이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이런 철학자들이 전부 다 아테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BC 5세기 이후부터 이 아테네는 철학과 학문 그리고 문학, 미술 특히나 조각품들 굉장히 유명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세계의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3대 도시 중에 아테네가 하나 들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죠. 여러분 아테네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테네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곳에서 나왔고 철학이 굉장히 뛰어났고 뛰어난 문화예술품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로마가 함부로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덴은 로마 당시에도 자유도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한번 여행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덴을 이때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한 2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 상황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곳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여행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볼 게 진짜 많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존재했던 고대 성인 아크로폴리스라는 성이 이 아덴에 존재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테네 여신을 모시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파르테논 신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지식인들의 지배 역할을 했던,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식인들이 해만 뜨면 줄기차게 모여서 학문을 연구했던 곳이 있었어요. 하드리니아우스 도서관, 이 도서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근원지였던 디오니소스 극장, 이런 극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펼 수 있는 수많은 주랑들이 있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극에 등장할 때 여러분 가끔씩 주랑이 등장하는 거 보셨을 텐데, 기둥이 서 있고 지붕만 이렇게 쳐져 있는, 그래서 양사방이 다 터져 있는 그런 공간, 정자 같은 그런 공간, 정자 같은 공간인데 서서 혹은 앉아서 이렇게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주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랑에서 주로 철학자들이 논쟁했거든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는 걸 대받아서 또 자신들의 주장을 또 펼치고, 근데 이런 주랑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둘러보기 시작하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정말 엄청난 도시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데 바울 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 눈에는 어떤 것이 들어왔나? 바울 눈에는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 그것이 보인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16절 말씀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도시 전체가 우상들 밑에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들 밑에 있다. 여러분 이걸 또 다르게 번역하면 우상들로 완전히 도시 전체가 덮여져 있다. 우상들에게 푹 잠겨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이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뒤져보니까 여러분 좀 전에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있다 그랬죠.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네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엄청난 규모로 아테네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신상 겉에 금으로 칠해놨어요. 코끼리 상아와 금으로 칠해서 그 여신상을 꾸몄는데 규모도 엄청났고, 여러분 이 아테네 여신상이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이 여신상의 키보다 훨씬 이렇게 크게 이렇게 줄 뻗어 있는데 그 창끝 반짝반짝 금칠되어져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창끝이 고대 문헌의 기록에 60km 밖에서도 그것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아테네 여신상이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 있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우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신상이 그렇게 서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거 단 하나만 봐도 야 이 도시가 진짜 장난이 아니게 우상으로 쫙 깔려져 있었구나 라는 걸 금방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신전뿐만이 아니라 아덴 전체에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신, 그리고 올림포스 열두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대표되는 열두신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열두신과 관련된 신전이 전부 다 아덴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열두신뿐만이 아니라 판테온 신전이라고 해서 그 당시 헬라 지역에, 헬라 지역이라고 하면 유대 지역 말고 전부 다 이방 지역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우상신들을 다 모아서 한 곳에다가 이렇게 딱
모셔놓은 데가 판테온 신전이었어요. 근데 그 판테온 신전도 이 아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덴이 우상으로 넘쳐나는 도시였다고. 여러분, 이런 신들의 이야기와 이런 신들의 전설에 의해서 철학이 발달하고 있었고 학문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미술과 예술품들이 이런 우상들을 바탕으로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조각과 건축품들이 전부 다 이런 우상들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었다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휘황찬란하죠. 대단하죠. 예술적인 가치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정말 아름다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들은 정말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성과 예술성과 지성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빛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우상에 푹 잠겨져 있는 아덴 도시를 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아덴 도시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해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본 것을 기초로 해서 느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격분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여러분 발작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본래 의학적인 용어로 쓰여졌거든요. 간질 환자들의 발작에 사용된 단어가 격분하여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학적인 용어뿐만이 아니라 정상인들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이 격분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끔 사용되어졌는데, 자극하다, 노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화를 돋구다 라는 의미로 이 격분하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이 격분하여라는 이 말이 미완료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아덴 시내를 쭉 돌아보면서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 단 한 번 딱 보고 격분이 팍 일어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처음에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기 왜 저렇지? 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지나쳤는데 그 다음번에 가서 뭔가를 보는데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또 봅니다. 그 마음에서 조금 더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야, 이게 왜 이렇지? 앞에서도 저거 똑같은 거 봤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옮겨갔는데 또 똑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격분하다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점점점 화가 쌓여져가고 쌓여져가고 쌓여져가다가 나중에 격분하여 분출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마음에 격분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 단어가 쓰여지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바울이 진짜 어떤 심정으로 격분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낸 반응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러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그리고 이후에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그리고 또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셨다 이 단어가 오늘 격분하여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노의 격발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분출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 아닌가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슬픔도 그 분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격분하여 라는 단어의 진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 노예 격발을 성경에서는 질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질투가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에서 제3자가 끼어들어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한 사람을 밀어내고 다른 나머지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밀려난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밀어낸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질투가 치밀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언약으로 체결한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이 아주 몹쓸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자고 말씀하신 그 언약에 좋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질투를 바라시는 것은 당연하죠. 나를 섬겨야 되는데 저들이 나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곳에 가서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우상에 대한 질투심이 생겨나는 것.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와 슬픔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아덴을 뒤덮고 있는 그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한 번 두 번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아덴 도시 온통 그런 모습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참을 수 없어서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아덴을 보면서 자신이 느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질투심으로 격분한 바울은 여러분 이제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여러분, 앞서 설명한 대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할 때까지 좀 긴 시간이기는 했지만 정탐의 포커스를 두고 천천히 아덴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 그가 본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예전처럼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일 거리에 나가서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방식에 맞게끔 예수님 자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덴 사람들의 이 비참에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22절부터 31절까지의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하고 있는 설교 연설문을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는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와는 완전히 다른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제껏 이렇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한 것이 몇 편 등장했죠. 여러분, 그 설교들은 하나같이 구원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인용했고,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다, 그리고 예수는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31절까지 읽었던 바울의 설교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 얘기해봐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 결론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설교의 구성과 내용과 진행되는 방식 이런 거 보면요, 그때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접할 수 있는 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수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들, 또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문학 작가의 시들을 인용해서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이 알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정말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동원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아덴에서 보고 느끼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이 구체적인 답은 여러분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인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적인 답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원리들, 우선 무엇을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느냐, 영적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 자체가 느낌이, 생각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4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고가 그런 거였습니다.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가다가 사고 났어요. 정초에 사고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초에 난 사고 완전 재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고 해결하는데 몇 개월 엄청 시간 많이 걸렸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택시 사람들이랑 붙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 사고 한 번으로 모두 다 응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저와 제 집사람이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때문에 그해 4월 달에 저와 집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고 한 번으로
내가 정말 정말 가슴 아프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응답해 주셨군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영적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는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길게 두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노력해 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계속 몸부림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느낄 것인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상으로 덮인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시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철이 든다는 말 아시죠? 나이가 들어가고 20세가 넘어가고 30세가 넘어가면 사람이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 드는 게 어떻게 철 듭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 이렇게 했구나 이 알아가면 철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형,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보면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매일 느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내 가운데 부어지기를,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긍휼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차고 넘쳐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이익이나 나의 이익에만 관심과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옳고 그름, 사람을 향한 배려,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면 스스로에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 던져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대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기준과 이런 질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해 들이대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배려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질문은 나를 향해서 던지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건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배려로, 이해로, 저 사람의 상황이 저럴 수밖에 없는갑다, 그렇게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나갈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지난주 주일날 우리 송도 한 가정이랑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진짜 너무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맨날 몸부림치자고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해결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바뀌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내가 그렇게 다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머리로 이해된 말씀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느껴진 온전한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나 자신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나는 날마다 고민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응원해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의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도 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서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